선민 씨랑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연습이 필요한 것 같은 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포커싱을 여기다 맞추자 보니까 그치. 제가 일부러 막 좋았던 기억 이렇게 되는데 아, 요거를 아, 가수다 보니까 또 한마디 더 해주면 바로 캐치하겠다. 네. 소리를 내리는 게 아니야. 올라오다가 내린 데서 건드려주는 거지. 네, 오케이. 호흡이 건드린 거야. 좋았던 키 내리지 말고 좋았던 가끔 들어오지만 일반인인 나도 몸 대충 할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이거 남는 거야 데스크 친한의 정서. 야 이게 돈이 들어오니까 바로 되네요. 3만 원 감사합니다. 올리는 느낌인가 올리는 오히려 느낌. 올려서 얘가 맞고 있다고만 생각해 줘. 퍼 내리는 게 아니라 퍼 내리는 게 아니라 올려주는 거야. 그래서 얘라는 벽이 있잖아. 네.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. 그러면 눈물 머금고도. 눈물 머금고 기다린 떨림 그래 잘 나오자 그래 이게 아니야 이거야 어야 자 지구야 왔지 왔어 근데 이게 왔는데 여기서 저는 이제 가수기 때문에 일반인이랑 다른 걸 알려드리겠습니다. 바로 적용을 시키기에는 본인 톤이 원래 있었고 그리고 노래 다 망쳐요. 있었다는 거. 노래 다 망쳐서 그걸 해서 내가 네. 너 이 얘기 들으면 소름 돋을 거야.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말 있어. 레슨 끝나고 네. 적용하지 말 것. 연습 때만 할 것. 연습 때만. 진짜로. 이런 다음에 요거를 하고 나서 저는 뭐 다음날 방송을 하든 노래를 하든 효진쌤이 알려준 형님이 알려준 방법을 그대로 활용은 못해요. 어쨌든 안정감 있게 저 노래를 연습할 때만 되니까. 따로 해놓는 거야. 그러다 보면 나중에 껴. 점점. 근데 이제 점점 껴가지고 아까 말했듯이 믹스드 보이스라 되죠. 똑같아요 여기도. 이거 형님에 대한 그 발성과 제 소리를 이제 합쳐보는 거예요. 합쳐보고 중간 갔다가 이제 기반을 이 소리가 더 좋았던 소리였으니까 좋았던으로 더 가는 거.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했을 때는. 근데 재밌는 얘기를 해주면 네. 원래 네가 내던 소리도 있잖아. 네. 원래 네가 내던 소리도 그 방향대로 한번 해보라는 거야. 아 원래 내던 소리도요? 그게 어려워요. 그게. 그것만 생각해봐. 그래서 우리가 노래할 때 손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. 네 손은 이거는. 야 이것만 생각해봐. 이것만. 원래 네 너의 그 좋았던 기도 기억만을 생각하고 해보라는 거야. 한번 호흡이 올라오다가 네 포인트를 건드리는 것뿐이야. 좋았던 기억만 그렇지. 그리운 마음만 네가 떠나간 그 길 위에 이렇게 남아 서 있다 잊혀질 만큼만 괜찮을 만큼만 눈물 머금고 기다린 떨림 끝에 다시 나를 넣어 메말라가는 메말라가는 땅 위에 온몸이 다 들어가고 내 손끝에 남은 너의 향기 흩어져 날아가 훨씬 낫잖아 훨씬 좋아요 지금 이제 이 삐끗삐끗하는 게 여러분들 일반인들이 생각하실 때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죠? 이게 발전의 가능성입니다. 저는 이거 진짜 좋아해요. 이 느낌 너무 오랜만에 알지? 성대 건드려지는 느낌. 여기구나. 그러니까 네가 원래 하던 대로 해도 상관없어. 대신에 그 방향성만 생각하고. 저 좋아요. 지금 부르면서도 좋은데 잘 섞어보면 확실히 제가 부를 때 이게 좋은 방향성인 거야. 근데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야. 호흡을 마시다가 배 터지면서 나오는 게 소리인데 나 지금 귀에서 부금 나왔다 형 보면서 별빛이 내린 어이 대단하시네. 대단하시네. 그렇다면 이제 저 일단 오늘은 요거만 배울게요. 왜냐면 하나면 돼. 충분해. 이게 왜냐면 제가 이것도 또 팁인 게 레슨 받으실 때 이거 대고 들이대야 돼요. 얘기 안 해도 돼. 다 얘기한 거야. 하루에 하나만 배우라고. 뭘 듣고 이렇게 이상한 말 들으려 되는 거야, 아까? 제대로 좀 들으라고.
이거 진짜 주작도 없고 정말 저는 진짜 배우고 싶어가지고 온 건데. 아 얼굴 처음 봤어. 얼굴 처음 봤어요 진짜로. 어. 랜선에서만 보다가. 그래. 네. 주작할 게 뭐가 있어. 귀찮아 죽겠어 주작하는 것도. 그게 더 귀찮아 주작하는 게. 아 근데 제가 사실 여러분들 다리 한 번만 꼬고 얘기할게요. 제가 좀 약간 스펀지 같은 사람이긴 해요. 잘 빨아들여요. 다 뜯어 가보자고요 우리. 형님 다 뜯어가가지고 형님 계속 가수 생활은 안 하실 거잖아요. 안 하진 않아요. 그렇죠. 저는 아직까지는 한 번은 좀 이렇게 떠야 되니까. 그지. 네, 좀 많이 써먹을게요. 어. 뭐 잘해 얘들아. 아 근데 진짜로 이게 이해가 왜 쉬웠냐면 형님도 겪어보셨죠. 아 무조건 겪어봤단 말이야. 겪어봤기 때문에 이런 거를 또 얘기하는. 다시 걸어 들어가 필드 여러분. 네. 경험 무조건 레슨도 경험이라고. 가수 할 만합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전쟁의 전생의 스펀지밥이셨네요. 예, 밥이나 쳐 드세요. 예, 목소리 좀 세 주세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닌데요. 뚱인데요. 형 오늘 한잔 하냐고 갑자기 술 먹인다고? 아니 안 해요. 형 내일 레슨 8개야. 안 돼. 형 느낌이 약간 지금 이제 좀 있다가 좀 방종각 그냥 거주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. 레슨 진짜 많다. 형 내일 레슨 8개야. 미안해. 안 돼. 형 죽어. 안 돼. 술 먹으면 내일 레슨 못 해. 아, 미안한데 너무... 얘들아 돈 받은 걸 해줘야 돼. 너무 좋다. 레슨 해야 돼요. 근데 여러분들 웃긴 게 저도 레슨을 합니다. 근데 레슨을 하는데 형한테 배웠다고 해가지고 레슨을 못 하는 거는 아니에요. 아 그렇지. 그런 게 저만의 또 커리큘럼이 있고. 아 노래 잘하잖아. 그리고 본인만의 또 그 가르치는 네. 또 있다고 그게. 근데 오늘 또 이제 또 형한테 배운 거 이제 고스란히 써가지고 제가 적용해보고 저는 이제 쫙쫙 빨아가지고 야 너는 야 친구야 너는 다 좋은데 지금 너무 소리가 톤을 너가 너무 만들어서 내기 때문에 뻥한 소리가 없단 말이야. 약간 지금 여기를 벌려놓고 이런 식으로 느끼는 거지. 스펀지. 아 진짜. 아 날로 먹다뇨. 여러분들 날로 먹었다뇨. 이 방송에 또 이게. 야 너 이렇게 방송 잘하는데 아프리카에서 왜 이렇게 못해? 저요? 시청자가 없으니까 이거 있으니까 잘하는 거예요 형님. 형님 채팅창 안 올라오는데 이러고 있잖아요. 이러고 있어요. 그러면 사람 들어오면요 안녕하세요도 아니에요. 안녕하다 가세요. 아, 나갔네. 아니 에. 그럼 어떤 새끼가 나갈 줄 알고 인사 안 하냐 이러면 안녕 하면 나가. 그럼 개새끼 진짜. 맞지. 들어왔다 나가셨습니다. 그렇게 발견했습니다. 아 얘들아 방송 잘한다. 아 인정받은 겁니까? 즐겨찾기 해주세요 여러분. 아프리카 주대건 형님 장효진의 개가 될 수 있습니다. 뻑뻑 진짜로. 그 장효진의 음악 노예들이 원래 있거든 지금. 아 근데 음악 노예들과 개는 다르죠. 개는 충성심이 강해요. 사람이 그래 포기했어요 저는. 개새끼가 돼보겠습니다. 사람이 이 정도 야망은 있어요. 내가 네 개가 될게. 개가 될게. 뭐 잘했어. 자 여러분 막간을 위해서 여러분 목이 안 좋다. 뭐 성대가 안 좋다. 네. 비타민C 드세요. 비타민C가 점막을 재생시켜 줍니다. 네, 근데 저 주인님, 저도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? 계속 혼자. 감사합니다. 보태였으면 안 좋다. 장비를 정지합니다. 정지하겠습니다. 안 되잖아. 정지가 안 돼. 정지시킬 수가 없어. 안 돼.